세상에서 소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것. 이것이 진짜 소리입니다. 사실적 형상을 기초로 사실적 정황을 윤리적으로 시각적 감흥을 이끌어내기 위한 표현이다. 이 작품들은 서로 다른 수많은 사진을 가지고 서로 무엇으로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순간, 이 순간을 지켜주는 것이 소리의 기술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상은 어떨까요? 미안, 늦었지? 어,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어, 너 근데 지금 나오는 이 노래 알지? 아니? 야, 근데 이거는 이쪽 오게 되는 거야. 어려워. 여기요, 볼륨 좀 줄여주세요. 네. 그치 그치, 열려. 얘네 얼굴도 예쁜데 노래까지 잘한다고 인터넷에서 장난 아니야. 그래? 어. 야, 그럼 크게 듣자. 저기요, 저희 볼륨 좀 높여주세요. 네. 끝났네. 됐네 됐네. 언니, 우리 이제 연애 기사나 보자. 야, 오빠들 이번 컨셉 진짜 멋있지 않냐? 야, 내 말이, 내가 요즘 오빠들 때문에 살맛이 난다니까. 야, 저기 봐봐, 오늘 막 촬영하나 봐. 아니야, 됐고 됐고. 봐봐, 저기 장난 아니지. 다양한 소리가 공존하는 세상, 각자의 취향과 개성은 그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다른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김태범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범입니다. 그 JD 솔루션이 가진 원천 기술이 초지향성 이렇게 스피커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기술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서 그 특정 지역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예, 버스 정류장하고 이제 횡단보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버스가 들어올 때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BIS라는데 그런 안내 방송이 정류장에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렇게 소음이 전달되는 경우도 없고요. 보통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끄럽다, 아니면 소리를 낮춰라, 아니면 안 들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그 안내 방송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소리를 원하는 공간에 모아서 주기 때문에 이제 소음이 똑같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통 길을 건너는 이제 노약자들도 청각이 많이 좀 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스피커를 듣게 되면 훨씬 더 명료하게 또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도 좋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 민원, 소음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활용이 좀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스피커는 보통 이제 일반 스피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제 명료도와 그 다음에 소리를 모아주는 직진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또한 소리를 뚜렷하게 듣는 부분에서 삶의 질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복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지금 소형 제품이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가 한 100m 정도 소리가 나가고요. 100m 정도 나가게 되면 웬만한 공간에 방송하는 거는 충분한 출력이 됩니다. 그 보통 스피커들은 소리가 무지향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거는 소리가 이제 직진성이 강하다 보니까 소리를 모아줘서 소리를 보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 손실이 많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더 이렇게 멀리 가게 되고요. 또 초음파 특징을 이용하다 보니까 소리가
거의 직진, 거의 레이저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가게 됩니다. 명료도도 엄청 우수하다 보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자리 힘든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간에 방송하는 건 5-6 years the 다비 페이 키오스 미스테이크 punished by Eden Hazard. No. Pressure here, he's forced to give the ball away. Fabregas releases it early. Je ne regrette rien. C'est payé, balayé, oublié. 취향이 다른 우리 부부를 함께 할 수 있게 만드는 소리의 비밀. Quite a wonderful free kick. Harvey have done well to start the second half. The county shouts for a penalty, mostly from the supporters. Now Bryson. 소리의 기술이 소통의 기술입니다. 제이디 솔루션.